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 정용훈 집사입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자신의 소설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하다. 여기에서 가정을 교회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교회는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교회는 각자의 방식으로 불행하다가 되겠죠? 행복한 은혜교회를 출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비슷한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행복한 교회가 지난 36년간 걸어온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는 귀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더 은혜롭게 하소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첫 번째 페이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첫 번째 시간을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두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한명자 사모님 결혼하시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유교 사상이 아주 강한 집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있었었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어린 시절을 보내는 가정에 우리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편찮으신 가정에 교회에서 이제 신방도 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예수 믿으시면 병을 고치신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좀 나가게 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투병 생활을 계속 하시고 어려움을 겪다가 오랫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이렇게 그냥 다니기만 했었는데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명자야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만 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어머니 만날 수 있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소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에 남아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조금 자라서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뭐 교회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교회 예배 때마다 가서 종도 치고 또 뭐 등을 닦아가지고 불도 켜고 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문이 많아서 장어지 사다가 풀 끓여가지고 문도 바르고 흙을 이겨가지고 썰도 바르고 이런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아버지가 보니까 교회 너무 열심히 하고 교회에 너무 빠져있다고 그다음부터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막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가만히 이제 다니다가 들키면 또 혼나고 나중에는 아버지가 이제 마루에 앉아 계셔서 교회에 나가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또 교회를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엄청 남모르게 이렇게 어려움을 줬거든요. 알게 모르게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그 핍박을 이기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에 가 있는 오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오빠 나 좀 도와달라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핍박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이 핍박을 이기기는 너무 힘드니까 오빠가 아버지한테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나 교회 좀 나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만은 이제 오빠가 편지를 이제 아버지한테 했어요. 내가 명자는 책임질 테니까 교회 맡고만 보내주라고. 교회도 못 나가게 그렇게 야단만 치면은 애가 어떻게 집에 있겠느냐고. 제발 교회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보내주라고 이제 편지가 왔나 봐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마음을 좀 열고
이제 좀 교회 가는 거를 적게 혼을 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련회, 연합 수련회를 이제 참석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집에서 나가기가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이제 옷을 갈아입고 교회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살짝 가만히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 수련회 장소가 큰 산을 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 만나서 일찍이 그 장소에 참석하고 수련회 마치고 행사 끝나고 집에 오니까 벌써 해가 지고 어두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오도록 기다렸었나 봐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어디 미쳐서 돌아다니느냐, 좋은 데 있으면 거기 살지 왜 집에 오느냐 이러면서 야단을 치시면서 집을 나가라고 이불을 마당에다가 다 집어 던지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하룻밤을 샌 적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 출석하시려고 밤새 또 고생하신 일도 있고 그렇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인데 다라이에다가 콩을 한 다라 이제 불려 놓았는데 그거를 이제 주일날 두부를 만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제가 교회를 나간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밤에 혼자 나와가지고 그 콩을 맷돌에다가 계속 갈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갈아도 한 3분의 2 정도만 갈았는데 손이 부러터지고 엄청 팔이 힘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콩을 갈려고 일찍 일어나서 나와 보니까 제 혼자 밤에 이제 콩을 갈아놨는 게 너무나 깜짝 놀라시면서 오늘은 교회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마음 놓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들어보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교회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밤새 어린 나이에 맷돌을 갈고 그런 일들이 있으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아, 그럴까요? 네.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포장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성경학교를, 신학교를 갑니다. 전도사님이 되어서 교회 개척을 상주 낙동에다 교회를 개척해요. 나하고는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분이 부장하고 나는 총무하고 늘 아주 가까운 형님이었지요. 근데 그분이 낙동교회를 섬기면서 사모가 있는 내곡교회 교역자가 없으니까 주일 오후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도 같이 섬긴 거예요. 당시에 이제 결혼 풍습은 오늘과 좀 다른 점이 많았는데 연애 결혼보다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는 중매 결혼이 더 많았어요. 그 전도사님께서 장로님도 되셨고요. 그분이 이제 나도 너무 잘 알고 사모도 잘 아니까 두 사람이 결혼하면 참 좋겠다고 싶어서 중매를 한 거예요. 자꾸 한번 상주로 오라 그래요. 선보러 가자고. 제가 갔지요. 갔더니 집도 엄청 크고요. 근데 이제 뭐, 둘이 만나서 뭐 얘기할 그런 것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고개를 숙여 있고, 별로 대답을 잘 안 하고, 그런 과정 중에 엄청 저 우리 그 장모님 되실 장모님이 상을 어마어마하게 잘 했더라고요. 대접 잘 받았습니다.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때는 교통이 좋지 않으니까 앞에 있는 집사님 댁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내가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듣지 못한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핍박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핍박을 당한 얘기들. 특별히 좋은 가문에 돈이 있고 한 집안에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선을 보고 혼사를 하려고 하면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나는 엿장사도 좋고 가랑해도 좋으니까 예수 믿는 데만 결혼하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날 저녁에 내가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결혼해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 와서 이제 돌아왔지요.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계속 양쪽에 전화도 하고 또 연락도 하고 해서 결국 이제 약혼이 이루어지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5년 12월 30일 결혼했습니다. 아, 65년? 예. 네. 아, 정말 옛날 얘기. 55년 전이요. 아, 네. 그러네요. 예. 아, 근데 듣다 보니까 조선시대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결혼할 당시에 원로 목사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아주 농경사회고 산업이 발달되지 않아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직장이 거의 없었습니다. 시골에서는. 겨우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직장이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가 되는 것. 그래서 사범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아서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사범학교 가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그해 공부해서 사범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가 세 반인데 1년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들어갔어요. 내가 갈 때도 두 사람, 내 앞에도 두 사람, 그전에는 한 사람. 아주 어려웠어요. 합격이 되어서 사범학교 가게 됐고 사범학교 가서는 이제 뭐 교사가 되는 거니까 별 공부를 안 하고 뭐 그냥 지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경주 월성에 가서 교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방학이면 올라오고 하니까 연결이 되어서 선보러 가고 또 만나게 되고 결혼할 때도 그랬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같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모님이 먼저 큰 은혜를 받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은혜 받은 얘기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흥집회 참석해가지고 네. 성령의 운동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일어났을 때인데 집회 참석했을 때 첫날부터 막 방언이 터지고 아홉 가지 은사를 내가 너에게 다 부어주노라 하시면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회개도 시키셨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러시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주었는데 네가 가진 것 중에 네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바치라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좋은 거 목걸이밖에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 그거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내가 그거 몇 배의 축복을 너에게 부어주노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그냥 다섯 돈이었는데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대로 재단에 바쳐셨어요. 다섯 돈이요? 그 당시에 다섯 돈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또 두 분 중에 또 다른 이야기 또 있을까요? 은혜 받은 이야기들. 그 강사님이 네. 집사님이셨어요. 나도 집사고 굉장히 도전이 되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집사님이셨는데 나도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모가 더 크게 받았고 하나님이 제게는 조금 그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다른 은사를 좀 주시고 뭐 투시의 은사라든가 그 당시에 성령운동이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일어날 때인데 정말 사모가 은혜를 엄청 받고 두 사람이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그때 은혜를 늘 얻고 다니면서 집회 참석했다고요. 교회 가놓으면 그냥 자리에 눕혀놓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은혜였어요, 정말.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그런 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시대인데 그때는 또 상황이 좀 달랐죠. 네, 성령님이 정말 두 분의 삶을 강력하게 붙드셔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이끄신 것을 저희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신학 공부와 개혁 이야기, 개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신학교 가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부산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많이 노력하는 중에 제 아내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신학을 가야 한다는 그런 감동을 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는 보다 나는 장로가 되어서 목사님 목회를 잘 돕는 그런 장로가 되겠다고 생각을 늘 해왔기에 그에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은혜 붙들려 열심히 교회를 했습니다. 시찰연합, 청년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설교를 했다고요. 목사님 계신데도. 담대했죠, 뭐. 네. 지금 생각하면 깜짝 놀랐다고요. 그런 정도로 하다가 모 교회에서 장로로 세워야겠다고 그렇게 당회에서 말씀하면서 저한테도 그런 걸 권유를 하시길래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장로로 성교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뭐 세월이 지나도 저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양계도 하고 포도원도 크게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제가 부지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니까 하는 것마다 제대로 안 돼요. 안 돼서 그러는 중에 결국 장로 피택이 됩니다. 38살쯤 될 겁니다. 피택이 돼도 물질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장립을 자꾸 미루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업적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때 사모가 좀 얘기하면 좋겠네. 어려움다는 얘기다. 말씀하시죠. 네.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는 음성을 제가 듣고 목사님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제 장로로 봉사하고 싶지 목사는 안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근사님들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셨는데 한 근사님은 오토바이 타고 물질 축복 받아서 교회 봉사할 사명이 있다 그러고 한 근사님은 신학을 해서 목회 사명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라 그러고 이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불순종했는 거지요. 한 몇 년 동안 학교 그냥 계시면서 거기를 원치 않고 있다가 이제 가정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었어요. 이제 어려움이 첫째는 우리 시어른이 장로님이신데 결핵으로 한 몇 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게 하시고 또 양계를 했는데 양계가 육개슬 병이 와가지고 달걸 모조리 다 이제 죽게 만들더라고요. 폐사하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몇 달 안 있다가는 포도순이 막 한참 올라오고 이제 그랬을 때인데 우박이 막 쏟아져가지고 포도순을 완전히 다 떨어뜨려서 1년 농사를 다 망치게 했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마지막에 증권에다가 이제 손을 댄 거예요. 증권. 증권에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 그거 사가지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구시에게 큰 기도를 하는 유명한 권사님들이 두 분 계셨어요. 그 두 권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한 분은 장로가 옳은 것 같다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장로 쪽이잖아요. 장로 하려다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서 결국 너무 어려우니까 사직을 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옵니다. 사업을. 어쩌고 문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알려서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울에 혼자 와서 하숙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철학기도 많이 하고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낮에는 또 아침에 출근해서 가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구하는 중에 결론을 내었습니다.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해야겠다 하고는 먼저 장로 장립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장로하겠습니다. 장로를 미뤄왔거든요. 장로하고도 계속 어려우니까 이제 목회 쪽으로 가기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중에 당시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생활이나 여러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신문을 보니까 교사 채용 광고가 나와 있어요. 내가 교사로서는 참 경북시에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인데 자존심 상하게 교사 채용 모시를 보고 다시 들어간다는 게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데 다 내려놨지요. 응시해서 합격해서 서울에 있는 남성 초등학교 사당동에 거기 발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듬해 봄에 가족들 이사를 다 옵니다. 이사를 오고 이제 우선 근본 문제 하나님 해결했으니까 낮에는 학교 나가서 교사를 근무하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 그것도 신학교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기도하는 중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고려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그래요. 고려신학교 가서 서건태 목사님과 면접을 하고 야간신학을 갑니다. 야간이 좋은 신학이 야간에 있는 게 고려신학뿐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일 내 바쁘게 공부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던 그 하나님이 제게 그런 일을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 우리 사남매를 기르면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저는 장학금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떤 돈을 낼 정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장학금을 받겠더라고요. 내 나이에 공부가 그렇게 잘 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막 눈만 뜨면 공부하고 길 가면서 그날 암송 단어 배우고 공부하면서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까지 마치게 되고 성목사님이 나이가 들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그 당시 30대가 저수들하고 20대도 있는데 이 양반이 뭔가 싶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서 장로님 교회 개척할 준비가 돼 갑니까? 그래요. 목사님 전혀 저는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기다립니다 했더니 마침 우리 신학생 중에 교회를 개척하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줄 알고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서울 와서 공부하시면서 내 남매를 키운 거 아닙니까? 사모님께서 그때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남성 아파트에서 살다가 물질이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반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참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거기 와서 어려울 때 계속 찬양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막 복음성가를 엄청 틀어놓고 찬송을 계속 하루 종일 부르고 이제 어려움을 이기려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우리 그 옆방에서 세공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김학명 장로, 김용숙 집사, 김태수 집사를 만났어요. 근데 얘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얘들 전도하려고 늘 밥만 먹으면 그거 가서 그렇게 교회 가자고 조르고 하니까 얘들이 일하다가 일을 일찍 마치고 저를 따라서 교회를 왔었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가지고 얘들이 신앙이 자라가지고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니까 산기도도 가고 얘들이 저녁 기도도 모여서 하고 열심히 하다가
김학명 장로는 이제 우리를 따라서 왔고 그 집사님들은 다른 곳으로 갔어요. 개척 초기부터 아주 전도에 힘쓰셨던 분은 알고 보니까 삼명자 사모님이셨네요. 신혼 때부터. 네.